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위 우파라고 하면서 우파 지도자의 장점을 잘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우수한 정책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성공단 폐쇄입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현대와 북한의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체결한 7대 남북경협사업 합의서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개성공단 폐쇄 위기가 있었던 때는 바로 2010년 5.24 조치 때였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던 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 경제 협력이 차단되었지만 개성공단까지는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후 2016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들어간 임금이 핵 개발에 쓰였다고 밝혀졌고, 그로 인해 개성공단 폐쇄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김씨왕조를 위한 정부이며 강력한 독재 체제로 북한 주민을 이용하고 탄압하고 있으며, 미사일 한 발당 추정하는 금액은 8억 5천만 달러로 미사일 한번 쏘는 금액이면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랄한 북한 김씨왕조는 북한 주민 식량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미사일을 만들어 폭죽놀이나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는 이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전달한 윗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면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개성공단을 통해 남측이 지급했던 윗달러 현금의 70%가 당 서기실로 유입된 점을 고려할 때, 이중 상당 부분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당 서기실은 당정군이 벌어들이는 외화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이고, 특히 당 39호실은 김정은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폐지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 중인 한국전력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조업 중단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의 전력을 공급 중단했습니다. 그전에 경기도 문산 변전소를 거쳐 개성공단의 평화 변전소에 평소 3만에서 4만 킬로와트 정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에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급 중단을 했습니다. 한국천연가스 차량협회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했던 개성공업지구 내 CNG 버스 시범 보급 사업도 중단되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여름마다 듣던 하절기, 정전대란, 전력예비율 비상 등 이러한 급박한 단어들을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력으로 북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력 수급 부족으로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 업적이었습니다. 둘째, 사드 배치, 한일 비밀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고의 업적 중 사드는 한반도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으며 한미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문재인은 과거 사드 배치를 반대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섰으며, 거기다가 대깨문은 그것에 대해 침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비밀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하여 동북아시아 평화와 북한 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대해 강력한 안보 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라는 종북 반미주의자는 대한민국을 위기 속에 내몰고 있으며 지소미아 파기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까지 파기하려고 하며 종북 주사파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 악의 세력에 의해 불법으로 탄핵당한 인물이 정의와 자유의 상징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셋째, 종교조 법의 노조화입니다. 민노총사나 종교조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학교 교육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체벌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역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성희롱하는 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기초학년 미달 비율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시도 교육청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년 미달 비율을 보면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1위, 전북이 2위, 경기도가 4위, 광주가 7위로 조사됐습니다. 종교조는 학생들에게도 출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막말 단체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학교에 콘돔을 배치우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종교적 역사관도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가르치며 북한의 김씨왕조를 찬양하는 악의 무리 집단이 종교조입니다. 6.25전쟁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고 김일성 부자와 북한 선군 정치를 찬양하라고 가르치면서 천안함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악의 무리를 법의 노조화를 만들고 민노총과 종교조에 강력히 대항했던 지도자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넷째, 통진당 해산입니다. 종북주사파 이석기 국가 내란 선동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감옥에 있으며 이석기가 속한 정당이 통합진보당으로 북한의 지령을 따라 움직인 정당입니다. 이러한 정당을 해산시킨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통진당이 종북정당이라는 많은 근거 중 결정적인 근거 하나가 바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됐던 통진당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225국이 일본 내 조총련계 학교 교원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대남 공작 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재 교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전직 간부를 통해 공작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동경 고다이라 시에 있는 조총련 운영 교육기관 조선대학교의 전직 교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 225국이 발신한 전자메일 등을 발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안부는 지난해 6월 10일 실업급여 사기 혐의로 해당 교원의 자택을 수색하고 컴퓨터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컴퓨터 분석 결과 225국으로부터 받은 전자메일과 지시문서, 통진당의 전직 간부가 보낸 활동 보고서와 교원이 통진당 전직 간부에게 보낸 전자메일 등이 확인됐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225국이 보낸 문서에 한국 대통령 선거를 이용해 친북 정당의 주장을 침투시켜라, 반정부 시위를 통해 한국인을 획득하라 등의 지시가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직 간부에게 2008년 서울에 열린 반미 시위에서 참가자들에게 친북 조직을 권할 것을 지시한 문서와 전직 간부가 획득에 성공했다고 밝힌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미우리는 225국이 전직 교원에게 문재인 통진당 간부가 2007년 한국 대선 당시 정세를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2008년 총선 때는 한국 민족무용단체를 민노당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을 말해보았습니다. 자칭 우파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모르고 무작정 비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